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목련을 좀 해볼게요. 요즘 날이 따뜻했다가 막 봉우리가 올라왔다가 갑자기 추워진 것 때문에 목련이 좀, 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목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먹을 가지고 색을 잘 부드럽게 해서 단목이 나도록 이렇게 계속 비벼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진한 걸 이렇게 찍었더라도 이렇게 계속 비비다 보면 위에 있는 물과 합쳐져서 단목이 되죠. 이렇게 단목 처리를 한 다음에 한번 자연스럽게 목련을 한번 그려볼게요. 목련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꽃봉오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작게 안에 있는 것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크거나 작거나 그건 여러분들 편안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네 개의 모여 있고 사방으로 또쫙 뻗어나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뻗어서 들어가고요. 좀 들어오고, 들어옵니다. 이게 사실은 여섯 개에서 아홉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느냐? 뒤로 넘어간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넘어간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도 좀 아시고서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 아홉 개가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로 끝이냐? 그 옆에 또 뭐가 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조그만한 게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봉우리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쉽게 봉우리를 그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봉우리 여기가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이렇게 피면서 북향화라고 하는데, 얘들이 좀 그렇게 약간 좀 마라가 있죠, 이렇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을 하면 좀 그려놓고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야, 이렇게 해놓고, 얘들을 좀, 줄기를 그려야 되겠죠? 줄기를 그리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꽃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꽃받침이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직 이렇게 화들짝 폈을 때는 약간의 밤색 계열의
소속이 돼서 이렇게 색을 내줘야 됩니다. 야, 여기에 이렇게 찍고 끝에 검정만 조금 찍어서 이렇게 색을 이렇게 내줘야 돼. 이렇게 내준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이렇게 몽우리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야, 정확하게. 그리고 나머지 이를 그리고 나서, 이 줄기를 그리고 나서 봉우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야, 그 색을 그대로, 이렇게 한 색을 그대로 찍어서 거기에 검정과 이렇게 색을 내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내준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고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쯤 중간쯤에서 이렇게 틀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틀을 잡아줘요. 그래 놓고 이것을 이용해서 나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이렇게 틀을 잡아주고 나가고, 야, 이 친구도 여기에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나갑니다. 그래 놓고 정반대의 곳에 여기에서 이 친구들을 쭉 뽑아줘요. 그냥. 몽우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떤가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몽우리를, 아까 그색 그대로 있죠? 노랑, 주황, 연지. 그렇게 해놓고 끝에 검정을 좀 찍은 그 색을 그대로, 야, 너무 시커멓지 않게 몽우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야. 응? 그죠? 이걸 곳마다 다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두 개는 붙어 있고, 하나는 좀 떨어져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 목란화라고도 불리고, 목필화라고도 부르는 목련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사실은 요 주변에 흰색과 노랑을 좀 칠하는데, 그걸 안 칠하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느냐. 너무 그걸 그리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저기 할까봐, 흰색에 너무 집중할까봐,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노랑을 살짝만. 왜 그러느냐. 꽃수술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꽃수술 때문에. 요 정도만. 그래놓고 마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안에다가 수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 밖으로는 흰색이 좀 이렇게 있겠지. 이쪽으로는. 그죠? 네,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을 더 진하게, 어디를, 여기 있죠? 지금까지 했었던 꽃 있죠? 꽃. 야, 이꽃 끝에, 여기 이렇게 포인트 되는 이곳에 조금 이렇게 진하게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여긴 넘어갔으니까 그렇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이 확연히 조금 더 진하게 뜨죠. 그죠? 그래 놓고, 이 흰색에 먹을 조금만 찍어서, 이렇게, 요 부분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 나무의 결, 이 친구의 결을 조금만 살려줍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안이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여기에 어떤 분들은 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털을 할 때는 꼭 검정만 하지 말고 거기에 주황과 연지를 또는 붉은 거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야 이 빛이 이렇게 나요. 이렇게. 이렇게. 속에. 이게 너무 많이 튀어도 그렇고 너무 검정으로 확연히 튀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느낌이 살짝만 날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 털이 이렇게 감싸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 목련은 일명 옥란화라고도 하고 영춘화라고도 하고 백목련 또는 목필이라고 부르잖아요. 목필은 막 폈을 때얘 봉오리들이 꼭 붓끝과 닮았다고 그래서 나무붓이다 해서 나무목의 부필이죠. 그리고 또 이들이 북쪽을 향해서 핀다고 그래서 북향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의를 아는 나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선비라고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당연히 뭐를 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꽃 수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당연히 말라야 되는데 마를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안에 수술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안 말랐겠지만 수술을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예, 좀 많이 번지네요, 확실히. 이렇게. 그래놓고 거기에 흰색과 노랑을 찍어서 그 안에 예, 빛을 좀 내주면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과 노랑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저기 해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노랑을 이렇게 찍어서 끝에 조금만 이게 밝게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끝에 조금 더 진하게 해주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끝만 진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 네,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그리는 목련이 완성이 됐죠. 물론 여기에 흰색을 쓰기도 해요. 그걸 그렇게 해도 이 친구의 색을 전부 다 표현을 하면 더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좀 한가로우니까 한번 흰색을 한번 거기다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안쪽으로만. 선 안쪽으로만 해야지 선 밖으로까지 겹치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선 안쪽에서만 이렇게 해 줍니다. 흰색을. 여기는 안쪽이고 이렇게. 안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겠죠. 뒤집힌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뒤집힌 거죠, 그죠? 이렇게, 요 안쪽에서 결이 이렇게.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결을 살리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보시면 그 꽃을 보면 꽃은 끝부분이 말면서 그렇게 저렇게 변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야, 이렇게. 제가 이 화이트를 안 해도 되는데 한다는 이유는 뭐냐? 얘들이 겨울을, 봄이라고 하도 따뜻한 계절에 싹 폈다가 죽는 모습이 또는 어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친구들을 한번 오늘은 그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보면 따뜻한 양지에는 확 봉우리가 졌더라고요. 봉우리가 이렇게 폈었는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이 친구들이 잘 얼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확 피면 흐드러지게 피죠. 그죠? 그런 모습이 너무, 좀 안타까워서 이거는 좀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친구들의 그 맑은 기운을 좀, 기리기 위해서 그냥 잿단에는 이렇게 흰색을 좀 넣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흰색을 안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넣는 걸 보면 좀 다양한 모습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네, 요 팽염의 기법이죠? 겹쳐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떤 분들이 처음 들어오시거나 처음 본 사람이 용어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그런 건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멤버십이나 거기에 구도론이나 이런 건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목련을 한번 그려봐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목련의 아름다움이 한번 좀 이렇게 머물길 바라고요. 솔직히 지금 여기 색이 잘 나타나질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그게 꽃봉오리죠. 지금 여기 꽃, 여기 씨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지금 잘 보이질 않죠.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살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그려드리는 저의 목련 기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루 행복한 목련의 향과 그 순수한 열정 여러분에게 다가가길 바라면서요. 꽃봉오리가 피려고 할때 북쪽을 향해서 핀다고 해서 북향화라는 것, 또 붓의 끄트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나무로 된 붓이다 해서 목필, 그리고 옥란화 이런 이름이 있다는 것 알아두면 좋겠죠? 오늘은 목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